추억의 사라다빵 만들어 보시죠. 감자 두 개 썰어주고,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하니 밑에는 계란을 삶아주고 위에는 감자를 쪄주세요. 그 사이에 야채를 준비해볼게요. 오이는 씨발라내고 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. 너무 작지 않아야 씹는 맛이 좋습니다. 양파도 반 개 정도 썰어줍니다. 양파는 너무 크게 썰면 매울 수 있으니 조금 잘게 썰어주세요. 볼에 야채를 담고 설탕 반 큰술, 소금 반 큰술 넣어 절여줍니다. 그 사이 다 삶아진 감자와 계란을 으깨줍니다. 일주일 동안 기분 나빴던 일을 생각하며 으깨주세요. 설탕 한 큰술로 달콤한 맛 더해주시고요. 통후추를 갈아 넣어야 요리를 잘해 보입니다. 절인 야채 물기를 꽉 짜서 넣어주고,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넣었나 알 수 없게 마요네즈와 머스타드를 넣고 빠르게 섞어주세요. 빵은 끝부분을 살짝 남긴 채 잘라주세요. 끝까지 잘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속을 꽉 채워주시고요. 최대한 많이 넣어야 모양이 예쁩니다. 다 만들어진 빵은 랩에 한 바퀴 감아준 후 빙빙 돌려 잘 말아주시면 완성입니다. 맛있는 사라다빵 드셔보세요.